잘 쉬었다 우르무치도. 진짜. 아, 투어가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한 건 없지만 친구랑 얘기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2박 같은 1박을 했어. 어, 잘 쉬었습니다 진짜. 진짜 어디나 이렇게 경찰이. 여기도 경찰. 찐짱코. 어, 지금보다 대박스 진짜. 여기는 다릅니다. 건 엄청 많고 저 위에 한 분 무장한 채로 높은 진짜. 곳에서 보고 있어요. 진검사 할 때마다 땀나. 어, 여기 신장은 진검사가 진짜 달라. 그리고 진짜 온몸을 구석구석 확인하시는데 검사하시는 분도 싫을 것 같아. 신장은 다르긴 다르다. 진짜 다르다. 그리고 신장은 또 다른 게 여기가 입구거든요. 그리고 진검사를 보통 입구에서 하는데 저기 멀리 떨어져 놨어요. 맞아. 검사하다가 누가 뻥 터뜨리면은 여기서 검사하면 안에 있는 사람 다칠 테니까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 생각해보니 카시도 그랬어. 어, 맞아 맞아. 쿠처도 그랬어. 맞아. 그냥 신장에는 모든 역이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들어서? 뭐가? 신장실 하우디방 이게 모든 신장 기차역마다 다 나와. 아 진짜? 화장실에서도 나오고 카슈가에서도 나왔어? 어 나왔어. 쿠처에서도? 어. 오 좋긴 좋았다. 가자. 와 사람 엄청 많네. 신장은 뭐 모든 기차마다 사람이 많아. 저희는 이제 우르무치 떠나서 투르판으로 갑니다. 투르판에 포도가 유명해서 포도랑 와인 투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어하면서 포도 한번 먹어보고 와인 맛있으면은 한 하루 정도 더 있으면서 따로 거기만 가려고 와이너리만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신장이 고도가 되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갔던 카슈가라는 해발 1200m였고 쿠처는 해발 1000m, 우르무치는 해발 800이거든요 근데 오늘 가는 그 투르파는 해발 그냥 30m예요 30m에서 어떤 곳은 해발 평균 해수면보다 낮은 곳도 있어서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르판 다음으로 갈 둔황이라는 곳은 또 해발 1200m, 그 다음에가 시닝은 해발 2200m 해서 고도가 되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는 막 크게 별 다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1000m 정도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 아니, 지금 그 시해청으로 내일 1일 투어를 예약하고 있는데 그 예약할 때 보면 신분증 번호를 쓰라고 하는데 저희가 요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처음엔 아무거나 쓰라고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신분증 번호를 알려줬어. 누가 봐도 고기 거 그냥 아무거나 뚝 잘라서 준 것 같은데. 심지어 여자 거 두 개 줘가지고 내가 한 명 남자인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성별이 중요하지 않대요. 이것 봐. 쪼그라들었다. 아 그러네. 고도 낮아져서. 그런가 보다. 하긴 거의 1000m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반대로 이따가 둔황이랑 신이가 풀풀 오르겠지? 맞아. 자, 다 왔습니다. 투르판. 신장 시가 하우 디팡. 와, 투르판. 신장 시가 하우 디팡. 투르판 신장 기준입니다. 엄청 꼬해. 어, 투르판이 원래 공기가 좀 안 좋습니다. 여기가 분지인데 주변 산은 높은데 투르판 여기 자체는 되게 해발 고도가 낮아가지고 공기가 매연 같은 게 쌓이고 쉽게 안 빠진대요. 그래서 열기도 잘 안 빠진다고 하는데 오해! 햇빛도 좀 보였습니다. 진짜 애몽이 말하고 나니까 신장 실과 하우디팡 이거만 들려. 와 이것 봐. 에스컬레이터랑 계단이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건가 뭐지? 그러게. 오 신기해. 철근 엄청 박는구나. 그런 거를 봤거든? 그 건물 무너지는 그런 흔들릴 때 건물 가운데 있는 계단으로 가면 그 밑으로 가면은 되게 안전하대. 난 그래서 계단이 공중에 붕 떠 있어서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철근 엄청 박였네 계단에. 다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네. 하나 눈으로 직접 보고 빼왔습니다. 건물의 계단이 왜 튼튼한지 철근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 여기 보시 저 아저씨들? 저 뜰 거 뜰거 가야 돼? 알아서 온 거 같아. 나 왜야 왜야? 어, 왜야 왜야? 와 근데 여기 풍경 다르긴 하다. 나 초주차. 아 부여래. 신나는데? 어 노래가 너무 재밌어. 나 부여. 그리고 기차역에서부터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그림이다. 우와. 뜯어 먹어도 되나? 아 이 정도면 진짜 여기서 포도 좀 먹어줘야 된다. 진짜 신장 포도가 아 그야말로 너는 짤치이지 어때? 쉬쉬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시네. 기분 좋아 이런 거. 공기는 되게 안 좋았는데 인상이 기차역 앞은 인상도 되게 좋아.
사람들 막 밝게 웃어주고. 맞아, 택시 기사 아저씨들 성격 좋아 보이셔. 여기 있다. 오, 아, 저 기차 완전 커피네. 그리고 방번호랑 여권이랑 같이 찍어가지고. 오, 좋은데 여기? 제가 5층인데 항상 앞에 팔을 붙여요. 어? 어? 에? 님은 주제 쩔리마? 우여링 우여링? 오, 对不起 쇼소다와 문의아 어? 어? 뭐지? 무슨 상황이지? 네, 내가 물어볼게. 뭐지? 혹시 청소하시는 분이 쉬고 계신가? 일단 내려갈까 그럼 같이? 어. 지금 갖고 내려가야겠지? 어, 어. 나 이런 경우 처음이야. 나도 너무 당황스럽네. 어, 저. 맞죠? 나... 어이없어서 화도 좀 나온다. 우리 방인데? 근데 뭐 지금 이미 다 쓰셨는데 비켜준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저 방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아. 딴 방 가려고 해야겠다. 좀 비싸. 好像是不一而足不知道可能是打扫的人不知道打扫完见的了吧啊不是他们可能在那边休息因为他们擦那个然后那个关锁门了那是我们的打扫卫生员但是感觉不是在打扫房间的我问一下吧这可能放一下 你在五楼吗？五幺零，你刚才在里面是吧？不是五幺零，不是你吗？那就旁边吧，哈。哦，好的，好的，先去看一下。嗯，看一下他们是。509，509，谢谢。好的，有房间呢。 이번에 사람 없겠지? 이번에 없겠지. 재밌네. 다음 번호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여기 설마 없다. 없었다. 오. 근데 뭔가 뜨거운 냄새가 있는데?